난 루돌프 전사다. 띠용 띠용. 아무튼 우리 제이미 포유 박스 곧 오픈이거든요. 정가 34만 5,700원에서 85% 할인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19개 제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서 get it. 어머 어떡해, 강아지가 뒤에서. 저 차 뽑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돼지머리 두고 하이보이도 쳤어요. 하이보이. 제가 너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 미우들이랑 너무너무 끈끈해진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내년에도 함께 하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제이미포입니다. 미치겠다, 귀여워 죽겠네. 제가 산책 다녀왔어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가 핏을 보면 좀 눈이 아픈 그런 강아지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산책을 다니는데, 너 동네 인싸지? 아주 그냥 할머니들이 난리가 납니다. 할머니들이 난리 날 수밖에 없는 비주얼이긴 해, 우리 강아지가. 일단 제 최애 간식을 먹으면서 얘기 좀 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들 제 최애 간식은 멜론이에요. 이 멜론을 한 입 씹자마자 느껴지는 그 냠냠쩝쩝에서 느껴지는 그 요상스런 오묘한 달콤함과 식감에서 느껴지는 그 냠냠쩝쩝 그 바이브. 언제 먹을래? 나 나쁜 주인이야. 연말이라 가지고 트리도 해놨어요 집에. 트리가 약간 모양새가 소나무 같다. 짜잔! It's Christmas time! 혹시 화이트 칙스 보시나요? 그 외국 코미디 영화 중에 화이트 칙스 제일 좋아요. It's mother time! Woo. 사실 오늘 메이크업 찌를 게 없어요. 아 맞다, 오늘 할 말은 많아. 사실 메이크업보다 진짜 할 말은 많거든요? 나 오늘 할 말이 그냥 여기 식도까지 차 있어요. 그래서 나 지금 빨리 토악 질해야 돼. 그래서 내가 사실 겟레디 이름을 킨 거예요. 연말이기도 하고 할 말은 많고 메이크업은 찍을 거고.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겟레디 이듬이. 자 이제 렌즈 낄게요. 기다려봐 여러분. 오늘의 렌즈는 오렌지의 뉴 렌즈고요. 이거 더블 틴트 그레이 색상이에요. 그리고 나 니트 샀어요. 니트 자랑해야지. 짜잔. 이거는 보세 제품인데 요즘 한 W 컨셉이나 무신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한 10만 원짜리 니트의 바이브가 냄새조차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는 그런 니트입니다. 굉장히 짜임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서 샀더라?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크리스마스니까 또 그린치가 빠질 수 없어. 올리브 그린 컬러 입어주도록 할게요. 이 매치 굉장히 하리브 같고 되게 컬러풀하지 않나요? 이거 선글라스 아니고요. 머리띠가 내려왔습니다. 삐빅. 난 루돌프 전사다. 띠용 띠용.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겟레디 이듬이의 하이라이트인 메이크업 부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기초 케어를 지금 안 해서 얼굴이 지금 거의 사하라 사막이라서 패드를 바로 올려줬는데 이거는 우리 미유한테 추천받았던 리바이 포유 패드. 맞다 여러분, 나 제이미 포유 박스 하잖아요. 20일 날 오픈이거든요. 제이미 포유 박스에 튜이 트리 패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우리 미유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튜이 트리 패드 올려야 돼. 쌈무 패드. 근데 사실 제가 이번 여름에 정말 잘 쓴 게 이 듀이트리거든요? 얘네가 열을 뺏어가는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얼굴 온도가 확 내려간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다? 아직 너무 시원하다. 아무튼 우리 제이미 포유 박스 곧 오픈이거든요? 제가 진짜 연말이라서 우리 미우들한테 선물 주겠다고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부탁드려요. 지원 좀 해주세요.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제이미 포유를 진상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브랜드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꽤 많은 수량 끌어왔고요. 엄청난 할인율로 가지고 왔습니다. 85%나 할인해요. 정가 34만 5,700원에서 85% 할인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19개 제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서 get it. 이것도 제이미 박스에 들어가는 스킨푸드 파슬리. 스킨푸드 파슬리래. 이러면 무슨 청정원의 두부면 뭐 이런 느낌이잖아. 해찬들 초고추장 뭐 이런 느낌이고. 식품 소개 한 것 같죠 방금. 얘가 아무튼 파슬리 성분 들어가 있는데 유수분 밸런스 맞춰줘요. 어머 어떡해, 강아지가 뒤에서 스킨푸드 예쁘게 소개하고 있었는데 거기 뒤에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하지마, 너 쉬어, 너 그만. 요것도 제이미 포유 박스에 들어가는 크림이고요. 더마픽스 시카 콜라겐 SOS 크림. 이거는 제가 광고로 만났던 제품이었는데 왜 제가 그때 이걸 광고로 받았었냐면 똑똑 기억하는 게요, 시카 플러스 저분자 콜라겐 들어가 있는 크림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진정이랑 탄력 둘 다 잡은 건 얘가 되게 유일무이한 제품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박하다, 이건 꽤 메리트가 있다 이래서 테스트하기 시작했던 제품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보습감 짱짱하게 올라가는 겔 제형이 피부 되게 탱글해져요. 아 나 진짜 제이미 포유 박스 진짜 구성 잘한 것 같아. 어제 제가 새벽 6시에 자서 눈 다크서클이 저기 지하 1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려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벌써 유튜브 4년차에 왔어요. 제가 벌써 4년차가 됐어요. 아니 이렇게 썩었다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근데 나 솔직히 따지면 4년 차는 아니다. 아무튼 나는 오래 했다고, 이것들아. 얘들아! 사랑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실 올드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유튜브 4년차긴 한데요, 사실상 JB풀 시즌2예요. 시즌2 나 그전에 사람들이 없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진짜 나랑 예전부터 나를 알아주시던 진짜 고마운 우리 거인물스 미우들은 알 거예요. 제가 한번 15만 13만쯤에 굉장히 유튜브를 오래 쉬었어요. 1년 정도 쉬었거든요. 근데 왜 쉬었다고 표현을 하냐면, 영상을 두 달에 하나 올리고 세 달에 하나 올리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실 나를 누가 계속 봐줘. 유튜브 채널은 자고로 빨리빨리 돌아가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채널이고,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채널들을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내가 주기적으로 올려야지 나를 안 잊어먹잖아요. 이 레드오션 유튜버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아시잖아요, 저 이혼하고 조금 힘들어가지고 슬럼프 와서 그렇게 유튜브까지 이렇게 잡고 있을 그 정신머리가 너무너무 안 잡히더라고요. 나한테 구독을 해주셨던 15만 명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영상 올리면 안 찾아보세요. 네. 당연하죠. 제 업보예요. 카르마. 근데 카르마를 그렇게 당해버렸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랬을 시점에는 너무 늦었죠, 이미. 유튜브 영상을 막 쁘게서 올려도 기존 구독자들이 저에 대한 실망감으로 저를 떠나버렸으니까 조회수가 1000, 2000에도 막 안 나올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나 그때 악바위로 진짜, 아 어쨌든 내가 다시 열심히 하면 날 다시 찾아주겠지 해가지고, 그냥 내가 예전에 나 유튜브 재밌게 시작했던 그 감정, 이유 막 이런 걸 다 떠올리면서 되게 열심히 올렸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여신강님 영상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팡!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몇백만에 찍었을걸요? 아무튼 그걸로 제 시즌2가 시작된 느낌이에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를 다시 기억을 해주셨고, 또 찾아와 주셨고, 또 새로 구독을 많이 해주셨고 하면서 지금 30만까지 왔는데, 사실상 따지면 저는 15만 명이라. 그 전에 15만 명들이 없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어디 가셨어? 전화해봐, 빨리. 야, 카톡해봐, 감자야. 그리고 우리 고인물 미우들 알 거예요. 영상 스타일도 엄청 달라졌을걸요? 근데 저는 제이미포 시즌2가 한 2021년 정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2년 차죠, 뭐. 합리화의 여신. 여러분, 근데 제가요, 사실 시즌1 때 제이미포는 우리 고인물 미우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예쁜 척, 멋있는 척을 했어요. 제가 진짜 편집에 공을 들였어요, 미우들. 그때 당시에는 인트로 편집만 막 이틀씩 했어요, 이틀씩. 그래서 난 어떻게든 내 영상을 브랜드의 룩북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3년 전 영상 지금 찾아보려고 이 영상 나가지 마세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있어요. 제발 그때의 저를 보러 가지 마세요. 암튼 그때 되게 힘을 많이 줬거든요. 그 인트로 영상 에서 칭찬 많이 받고 이랬는데, 사실상 좀 이렇게 친근한 모습이 없어서 너무 막 멋있는 척하는 메이크업 채널이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시즌1 때는 내 영상 퀄리티가 진짜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지금은 제 채널 자체, 제 모습이 제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고 이렇게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가식 없어 보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저는 그냥, 아 내가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소통을 잘 해오는 채널인가 보다 싶기도 하고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즌1 때 제이미가 그립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매니저! 삭제시켜! 매니저 없어요. 그래도 그것도 다 추억이죠, 뭐. 제가 또 튜닝도 했잖아요, 튜닝. 그래가지고 조금 더 보기 부끄러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제이미 풀박스 이거 루나 컨실러 들어가요. Excuse me, surprise. 진짜 대박이죠. 진짜 미우들 덕분임. 이제 블러셔 칠해볼게요. 아 맞다, 여러분, 저 지금 방광염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있어요. 변기를 어제 새벽부터 한 150번 봤나? 아직도 내 눈앞에 양변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자, 팔레트는요, 제가 여쿨이잖아요. 이거 무조건 깔아요. 이거 에이블랙 팔레트인데 플리즈 핑크고, 여기 제일 쉬머한 핑크 컬러가 있어요. 이거 무조건이야. 진짜 무조건 깔아요. 일단 깔고 모든 섀도우를 올려야 돼. 그리고 클립스 아이섀도우도 무조건 깔게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제대로 튜토리얼에서 보여드릴 크림 섀도우인데, 여쿨이 무조건 올려야 되는 크림 섀도우. 이렇게 영롱해져요. 예쁘죠? 이거 딘토도 제이미 박스에 들어갑니다. 미쳤어. 어떻게 이걸 줬죠, 진짜 박스 구성? 저 이거 사용할 거예요. 그거랑 이거 섞어서.
아 그리고 저 요즘 PT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유산소는 꾸준히 하거든요 여러분. 자, 어느 순간 유산소로는 유지가 어려운 거예요. 유지가 제 패턴이 금토는 좀 무조건 많이 먹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월화수목 되게 식단 조절을 하는데 그때 운동으로 다시 몸무게를 되돌리곤 했거든요. 근데 유산소로는 더 이상 그게 어느 순간 안 돼가지고 근육운동까지 해야겠다 싶어서 웨이트까지 시작을 했고요. 결론은 뭐냐면 종이인형이더라고요 제가. 나름 운동 짬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웨이트는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진짜 근육 운동할 때 제 몸이 쓰레기인 거예요. 아 이거 현타가 오더라고요. 근데 나름 하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근육이 정리되는 느낌이고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아직 한 달밖에 안 된 주제. 아무튼 우리 연초에 이제 운동 시작하려고 하는 미우들은 꼭꼭 웨이트도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세요. 자주 하진 못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 뿌듯함의 바이브가 달라요. 제가 PT 받다가 기구에다가 줄 매달고 이렇게 당기는 운동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하는데 PT쌤이 막 웃어요. 저는 막 이렇게 하는데 PT쌤 웃길래 아, 저 그렇게 못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PT쌤이 아니 회원님 죄송해요. 아 노래 좀 들어보세요. 노래를 들어보래요. 제가 딱 당기면서 노래 들었는데 제시의 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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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기도 차지 이 부분이 딱요. 이거 딱 나오더라고요. 이 헬스장 저 약 올리냐고 지금 이거 땡기고 있는데 제시의 줌 노래가 나오길래 너무 창피하고 신청곡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약 올린 것 같아. 제가 이거 메이크업 찍기 전에 우리 미우들한테 인스타 스토리로 미우들한테 그냥 연말 겟레디드미 찍을 거라고 뭐 하고 싶은 말 그냥 아무 말이나 던져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질문이 좀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 감자! 우리 감자의 나이를 여쭤보는 미우가 있었어요. 우리 감자는 9살입니다. 늙은이에요. 늙은이 멍멍이고요. 스트릿 출신이에요. 저 개 자체가 힙합인 거죠. 제가 저거를 길에서 데려왔어요. 처음에 그냥 동정심 하나로 데려왔거든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불쌍했어 일단. 버려진 개라.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엄마가 개 키우는 거에 엄청 질려버린 상태였거든요. 어렸을 때 개를 한 몇 번 키웠는데 그때 저는 키우는 개 마냥 개념이 없던 딸 자식이고 지금은 돌아가신 친할머니도 같이 사셨는데 그 친할머니도 개를 이뻐만 하실 줄 알지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개념이 없으니까 엄마의 노고와 고통을 몰랐죠. 그때 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때 개를 키울 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어서 더 이상 개를 안 키우던 상황이었어요. 개가 일찍 죽고. 근데 제가 또 개를 또 키우겠다고 들고 오면 우리 엄마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숨겼죠. 근데 결국 들켰어요. 집 방 안에서 키웠는데 결국은 뭐 들키죠. 그리고 그 감자를 저도 사실 이맘때쯤 데리고 왔어요. 이 크리스마스쯤 속눈썹 붙였어요. 근데 말하는 동안 만능 엔터테이너야 정말. 이거 가시 속눈썹도 중간중간 붙여버려야지. 제이미박스에 이 속눈썹도 집어넣을 거예요. 요거 방금 붙였던 깜빡 속눈썹 10ml 요것도 들어가거든요. 우리 미우들 그냥 내 박스 하나로 메이크업 한 번에 가능. 그리고 우리 미우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고민이에요. 언니는 높아 보이는데 자존감이 내년에 좀 높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미우의 상황을 저도 모르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 되게 이런 부분에선 누구한테 함부로 쉽게 조언이랍시고 말을 하는 게 되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보자면요. 일단 자존감이라는 게요 되게 별거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자존감이 되게 낮았던 시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시기가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은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미우에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 간단한 거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내 자신을 자꾸 쓸데없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걸로 칭찬을 해보세요. 아까 저 거울 보면서 속눈썹 잘 붙였다고 제이미 잘했어 이 난리 떨었잖아요. 저도 제 자신이 이런 게 싫거든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본인을 계속 칭찬을 해보시고 방 청소하는데 성공을 했다거나 너무 몸이 힘든데도 운동을 갔다 왔다거나 뭐 이 사소한 행동에도 내가 성공했다는 그 뿌듯함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뿌듯한 마음으로 본인을 그냥 졸라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남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 때 타인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타인의 삶이 엄청 비교가 잘 되고 되게 잘 보여요 눈에. 타인이 부러운 순간에는요 낮은 자존감이 되게 삐뚤게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타인을 되게 질투하게 된다? 사람이 진짜 못나 보여요 사실. 그러면 그냥 그럴 때는 타인을 그냥 쓸데없이 겁나 칭찬을 해요. 와 진짜 부럽다. 와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살았지? 이런 마음으로 되게 칭찬을 할 줄 알아야 돼. 칭찬을 해서 좋은 부러움과 좋은 동경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내 삶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잖아요.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나는 되게 무한한 가치를 지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우리 미유만 가지고 있는 되게 특별한 그 미유만의 장점이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사소한 장점을 먼저 이렇게 다 칭찬을 하면서 원래 나를 바꾸는 거잖아요. 되게 달라져요.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의 미유는 또 저보고 버킷리스트 물어봐 줬어요. 버킷리스트. 내년 버킷리스트를 물어봐 주셨는데 생각해 놓은 게 딱 있거든요. 저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딸 데리고 미국 가기예요. 미국 가기.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 엄마 아빠랑 같이 디즈니랜드랑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할 만큼 그때 기억이 되게 은은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모시고 애기 데리고 미국 가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요, 면허 따기. 아직도 안 지켜졌다는 게 소름인 거죠. 제가 필기실기 다 땄는데 도로주행이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들. 하지만 내년에는 꼭 면허를 따서 제 차 제가 좀 몰아봅시다. 저 차 뽑은 거 아시죠, 여러분? 무면허인데 차를 뽑았어요, 사업자로. 제 차를 제가 못 모네요. 고사진해야 되니까 춤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돼지머리 두고 하이보이도 쳤어요. 차에서 하이보이. 그리고 또 버킷리스트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증 따기입니다. 일단 제가 패션 컨설턴트 자격증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거 따고 메이크업 자격증 따는 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근데 우리 미우들이랑 막 떠드는 것 같고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 영상 무한히 안 끝날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미우는 또 올해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잠깐만,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요. 진짜 유튜브에서만 있었는데,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서 제가 구독자들이랑 이렇게까지 가까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그런 모먼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고 성취감도 컸고 즐겁게 유튜브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행복했었고요. 그리고 30만 됐었을 때 사비로 30만 이벤트 준비해서 미우들 10명 뽑아가지고 선물 다 줬잖아요. 근데 그때 쇼핑할 때 진짜 행복했어요. 인스턴트 펑크 머리띠랑 가방이랑 바비브라운 립밤이랑 괄사 마사지 뭐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한 박스씩 이렇게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제가 직접 배송을 보냈는데 그때 되게 뿌듯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선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어? 그런 것도 되게 뿌듯했고 이사했을 때 너무 행복했죠. 이사했을 때가 진짜 행복했다. 이번에 제가 이사했잖아요. 랜선 집들이 한번 보고 오세요, 여러분. 저 이사했거든요. 이거는 클립스의 립라이너고 모브미예요. 그리고 이건 클립스 클라우드핏 벨벳 틴트 핑크 스웨터. 그리고 어떤 미유는 또 나보고 어떻게 양딸로 들어와도 되냐요. 안 돼요. 제 사전에 이제 딸은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둘째 안 낳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미유가 농담으로 저한테 양딸로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저 혼자 뭐 대학교 아싸 복학생 언니 마냥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육아를 하나 더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속에 급발진이 시동이 걸렸어요. 암튼 우리 미유가 나이가 아마도 20살 이상이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이미 자아가 완성되었으면 오세요. 양딸로 드리겠습니다. 컴온! 이번 제이미 포유 박스에 들어가는 블랙로즈 모브 로스팅을 입술 안쪽에다가 살짝 발라서 지속력을 높여요. 브러쉬로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인형을 좀 더 추가 음영살이 추가할게요. 아무튼 우리 미우들 내년에는 더욱더 볼만한 재밌는 컨텐츠로 제이미 포유가 많이 찾아오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버킷리스트 때 얘기를 못했는데 내년에 굳이 하나 더 말을 해보자면 브이로그를 진짜 잘 찍고 싶어요. 재미나고 볼만하고 유익하게. 브이로그에 대한 미련이 아직 있어. 눈화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립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웜톤템을 봤습니다. 구독자 찐템 메이크업 영상 쿨톤 버전. 그거 진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 웜톤에 빨리 가져와야겠다. 예상보다 좀 빨리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우들의 웜톤템을 많이 추천해 받고 싶은데 이번엔 우리 쿨톤 미우들은 살짝 휴게실에 가주세요. 그리고 웜톤 미우들은 봄 웜톤이든 가을 웜톤이든 일단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본인들의 찐템 사진 다 같이 보내주셔도 괜찮고 그냥 찐템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셔도 괜찮고 무조건 보내주세요. 저한테 영업당했던 웜톤템도 괜찮아요. 글로시 틴트 하나 더 바를까요? 자, 여러분 연말에는 무조건 소주에 이거 타먹으세요. 이영지 양 때문에 알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암튼 이렇게 메이크업 끝이에요. 짜잔, 여러분. 남색깔 떡볶이 코트랑 입으니까 되게 귀엽죠? 여기다가 어그부츠까지 신어주면은 큐트.
자, 이렇게 해서 제 겟 레디 위드미 끝이 났습니다. 오늘 진짜 말 많았는데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았거든요. 암튼 저 오늘 이렇게 영상 끝낼 거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제가 너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 미우들이랑 너무너무 끈끈해진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내년에도 함께 하길 바랄게요, 우리. Love.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미우들. 아! 재미포유박스 준비해주세요. 제이미포유박스는 20일날 오픈하고요. 85%된 할인으로 제가 엄청 잘 사용했던 영상 최다 출연템들 가지고 많이 구성을 했으니까 우리 미우들 꼭꼭 놓치지 말고 제이미포유박스 다 겟하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안녕.